제가 그동안 배우로 활동을 하면서 뭐 드라마라든가 조금 뭐 독립영화라든가 여러 작품에서 이제 일본어를 연기를 안 해본 건 아니었는데요. 이게 본격적으로 나비전 한마디 빼고는 전부 일본어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일본어를 일본 사람이 듣기에도 완벽한 일본어를 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은 없었어요. 어쨌든 한국에서 유학을 온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사실 없었는데, 오히려 그 연기를 하는 것과 그냥 일상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거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처음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할리우드 시대건 아시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언어로 배우 그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많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들이 자기들의 모국어로 연기를 할 때와 제2외국어, 제3외국어로 연기를 할 때의 그 미묘한 톤 차이를 저도 이제 보면서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걸 제가 이번에 한번 해보니까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이게 제가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그거를 스스로 체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신을 소화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카메라에 그 어색함이 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촬영이 끝나고 이제 다음날 레신을 준비하면서 자기 전에 텍스트를 그렇게 많이 반복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네. 한국어로 연기할 때도 준비를 안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자기 전에 계속 입으로 중얼거리고 대뇌이면서 늘 준비를 하면서 잠이 들었던 기억이 많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문학적인 그리고 소설적인 어떤 그 텍스트가 많은 어느 정도 있는 작품이어가지고, 몰랐던 단어나 그 문장을 완성해 나가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공부가 돼가지고, 다음에 또 이런 연기를 하게 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